내가 살면서 갚을게. 엄마 받아줘. 그리고 이 못난 아버지도 받아주고. 난 내 아이가 이 지구상에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가슴이 벅차. 네가 힘든 거 산 거 생각하기 전에 내 마음이 이렇게 들뜬 거 정말 미안해. 하지만 내 이게 솔직한 심정이야. 우영아, 한 번만 안아보자. 네가 내 아들이었구나. 정녕 내 아들이었어. 고맙다. 정말 고마워. 이렇게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. 당신이 내 아버지군요. 당신이. 엄마는 우리들 손발 얼마나 많이 닦아줬는데. 에이, 난 엄마 손발 닦아주는 거 처음이네. 자, 발 닦자. 엄마는 좀 어떠셔? 아, 좀 전에 죽 조금 드셨어요. 아, 그래 다행이네. 아, 뭘 좀 먹어야 일어나지. 발 닦아드렸어? 저 신부님은? 아, 많이 힘들어해? 뭐 그렇지만 신부님도 니들하고 마찬가지 아닐까? 엄마 진심을 알게 되겠지. 좀 더 되더라도 기다려보자. 네. 아, 들어가. 저 병실은 내가 지킬게. 아, 아니에요. 제가. 아, 아니야. 내가 있고 싶어서 그래. 저, 회장님. 왜? 엄마 옆에 계셔줘서 너무 감사해요. 지금 엄마 옆에 회장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엄마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.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. 아, 들어가서 쉬어라. 정우야, 그만 들어가서 자. 싫어. 엄마 오면 잘 거야. 정우야, 오늘 엄마 못 오신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얼른 들어와서 자, 어? 혼자서도 잘 수 있지? 그럼 신부 형님도 우리 형아 되는 거야? 좋아? 응, 정우는 신부 형님이 우리 형아였으면 생각했어. 그래, 그러니까 얼른 들어와서 자, 어? 우리 정우 많이 컸다. 아이, 뭐 다 신부님 덕분이지 뭐. 어? 아니 사실 저 이 동네로 이사와서 신부님 만나면서 우리 막내처럼 무지 좋아졌잖아. 나 처음에 사실 저 신부님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. 근데 그 확실히 어? 그 피 땡기는 그 뭔가가 있었나 봐. 어쨌든 뭐 신부님도 이제 나한테 처남이네. 처남 생겨서 좋아? 아, 나쁠 건 없잖아. 누구야! 누구야! 뭐야, 나 아버지 아니야? 참, 이 시간은 또 웬일이래? 야, 술 마신 거 같으니까 문 열어주지 마. 아, 어떻게 그래? 누구란 말이야? 당장 열어! 아, 여보! 아이, 진짜. 진짜 못 살아니까, 정말. 자네 장모 왔어? 아니요, 저 아직 병원에 계신데.
뭐? 뭘 잘했다고 병원이야, 병원이. 장인어른, 저는 제가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? 예? 비켜! 아, 가긴 어딜 가? 술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시죠. 아, 그래요, 그냥 돌아가세요. 네 엄마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? 야, 난 정말 네 엄마한테 실망했다. 어? 아무리 소문이 떠돌고 나도 의심했지만 네 엄마 진짜 이럴 줄 몰랐다. 이게 말이 되냐? 당신이야? 아니 저기 나는 저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차피 알게 될 거. 왜요? 그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. 어,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진짜. 니들 주소방한테 함부로 하지 마. 이 집에서 제일 착하고 인간적인 사람이 주소방이야. 내가 볼 때 니들 시집 잘 갔어. 양재이도 영준이 같이 좋은 신랑 만났잖아. 에, 알았으니까요. 저 그만 들어갈게요. 예, 돌아가서 쉬세요. 예. 니들 이제 이 아버지 심정 알겠지? 내가 네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. 겉으로 순진한 척하면서 말이야. 어떻게 혼의 자식을 만드냐, 만들길. 난 살다 살다 네 엄마처럼 앙큼한 여자는 처음 봤어. 알아? 그만하세요. 뭐야? 양재이 너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되지. 엄마,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맞아요. 근데 아버지, 엄마가 첫날 밤에 다른 사람 사랑한다 그랬을 때 왜 안 놔줬어요? 결혼식까지 올린 마당에 나중에 누굴 놔줘? 그때 아버지가 엄마 포기했으면 서로 이렇게 불행하게 살진 않았겠죠. 그래요, 좋아요.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쳐요. 그 뒤로 걸핏하면 집 나가고 아버지 노릇 안 할 때 우리 키우고 입히고 먹인 거 엄마 혼자 다 했어요. 아버진 우리한테 단 한 번도 아버지인 적 없었다고요. 남편 노릇은 못했어도 최소한 아버지 노릇은 했었어야죠. 근데 이제 와서 엄마한테 왜 이래요? 이제 제발 더는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요. 내가 네 엄마를 괴롭혀? 언제? 재혼하라고 이혼까지 해줬잖아. 세상에 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? 네, 참 감사하네요. 황송해서 미치겠네요. 근데 이 옆에 내가 니들도 감쪽같이 속이고 말이야. 엄마가 그러면 쓰냐? 도대체 그 모양이 니들 가정교육이 엉망이잖아. 도덕관념이 없어요. 도덕이라고요? 그래! 네 엄마는 부도덕한 여자야. 아버지,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 데리고 들어온 여자는 뭐예요? 그런 여자가 어디 한둘이에요? 아버진 적어도 엄마한테 도덕 운운할 자격 없어요.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세요! 가면 될 거 아니야. 근데 네 엄마 병원에서 나오면 나 여기 다시 올 거야. 이건 네 엄마하고 얘기를 해야 돼. 나 위자료 청구할 거야. 나쁜 옆이었네. 설마 했더니 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아이씨, 장인어른 저 술이 과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? 그럴래? 참, 또 시끄럽게 생겼다. 아, 이거 가지고 또 엄마를 얼마나 괴롭힐 거야. 내가 네 매형 때문에 죽겠다, 죽겠어. 아유, 정말.